반갑습니다. 할로필름 할로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닉 UC40을 가지고 박스를 열어보는 그런 언박싱 영상을 한번 선보였었는데요. 오늘은 이 친구와 함께 영상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지 노트북에 연결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UC40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을 한번 플레이 해보고 솔직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출발해볼까요? 네, UC40 이렇게 본체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전원단자가 있어요. 전원을 연결해주시고 이렇게 전원단자를 꽂아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깜빡깜빡 불이 잠깐 들어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원 버튼, 메뉴 버튼, 뭐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전원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전원이 켜지겠죠. 전원이 켜져요. 전원이 켜지면 저는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벽이 저희 집은 좀 이렇게 벽돌 모양이라가지고 천장에다가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장에다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이런 모습이에요. 일단 이렇게 신호 없음이라고 뜨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노트북이랑 연결한다 그러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런 HDMI 단자가 필요한데요. HDMI 단자는 바로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보이시죠?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는 스피커를 연결할 수 있고 여기는 AV, 여기는 HDMI, SD 카드에 지원이 되고요. 여기는 USB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USB에다가 담아서 보실 수도 있고 SD카드로 직접 넣어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HDMI라는 게 있는데 제 노트북은 HDMI가 지원이 됩니다. 보통 TV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지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HDMI 라인을 샀어요. 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HDMI에서 USB 연결되는 것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신의 원하시는 기종에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는지를 잘 보시고 그거에 맞는 제품을 사셔야 됩니다. 무작정 샀다가 또 안 맞으면 돈이 아깝잖아요. 저는 이 HDMI 라인을 어제 홈플러스에서 15,000원 정도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트북이 지금 여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노트북에 HDMI 단자가 있어요. 이렇게 노트북과 연결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렇게 노트북의 화면이 뜨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제 한번 성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조명을 다 끄고 아주 어두운 곳에서 해야지 빔 프로젝터는 효과를 가장 크게 발휘를 하니까. 자, 지금은 조금 화질이 안 좋아 보이죠? 왜 그러냐면 여기 어제 설명했다시피 두 가지의 이런 조절 레버 같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포커스를 조절해 주는 건데 이걸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렌즈가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렌즈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화질이 좀 개선이 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점유 흐려지고 이렇게 하면 좀 잘 맞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가장 잘 맞는 포커스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어제 그리고 이 키스톤 버튼이 있죠. 이거는 바로 이렇게 앞뒤 상하를 약간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해주는 건데요. 자신이 쏠 방향에 맞는 그런 각도로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영상을 틀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이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주는데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보거나 예능을 보거나 사실 축구를 제일 많이 볼 것 같은데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에서 가장 어필할 점은 가격이 일단 싸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어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사운드 같은 부분은 이 내장 스피커가 있긴 하지만 이 내장 스피커를 쓰기보다는
블루투스 스피커나 집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스피커들을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저희 가족이 한번 거실에서 영화를 본 적이 있었는데 가족들 모두 평소에 보던 것보다 더 큰 화면으로 보니까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렇게 높여두면 렌즈가 자기 혼자 조금씩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약간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보다 보면은 흐려져요. 왜냐면은 이렇게 눕혀서 사실 원래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 스티커 같은 거 하나 붙여놓으면 되지 않을까? 네, 오늘은 이렇게 UC40을 알아봤는데요. 집에서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빔 프로젝터 하나 가지고 영화 보고 축구 보고 하면 정말 조금 더 재밌는 시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라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빔 프로젝터 꼭 잘 선택하셔서 좋은 제품 만나보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팔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들어오는데 나도 모르게 보고